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다시 일제히 상승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들도 예상보다 좀 부진한 데다가 변이 바이러스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조기 긴축 우려는 줄어들고 있고요. 또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1.3% 아래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0.55%의 낙폭으로 3,270선 하회하면서 3,26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은 현재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1,300억 원 이상 매도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1,03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함께 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 다시 창투사, 가상화폐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전자결제나 핀테크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게임주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밖에 대다수의 섹터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했던 우주항공 관련주, 제지, 재택근무, 그리고 정유주들 오늘 일제히 조정받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장이 다소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들어보시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많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환율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당장 또 중요했던 뉴스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자 수 발표가 1,200명 내외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자 수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봤을 때도 이 정도까지만 지속되진 않았었는데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은 사실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심각한 것 같기도 해요. 가지고 최근에 홍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서울 수도권 뭐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 이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은 시장이 작년처럼 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질까, 이제 그 다음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많이 훼손이 될까,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지난번에 올랐던 이 코로나 관련 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비슷한 그 학습 효과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를 가지고 되게 비슷하게 접근하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때보다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우리의 실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코로나가 되게 심했다고 하면은 사실 진짜로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게 다들 조심하시고 되게 코로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이제 그랬지만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확진자 수가 더 많지만 지금은 거리에 사람이 있습니다. 네. 똑같이 거리두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그 공포가 작년보단 덜 해요.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다 적응하다 보니까 1년, 2년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적응을 좀 하죠.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방역 정책을 풀어버렸습니다. 확진자 수가 하루에 2만 명 이상씩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작년처럼 뭐 소비가 급감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훼손이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일부 제약주들만 조금 흐름을 좀 타고 아니면은 언택트 관련주들 이번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이제 언택트 시대를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좀 학교도 사실 뭐 작년에는 원격 교육 많이 했지만 지금 원격 교육 안 하고 전면 등교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좀 하지만은 그래도 언택트 관련돼서 요즘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은 회사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언택트에 대해서도 뭔가 다시 이슈를 받을 수 있지만은 작년만큼 뭔가 이제 크게 지금 당장 테마스원을 가긴 어렵다. 그렇지만은 방향성은 조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제 이 정도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도요. 오늘 코스닥에서 낙폭이 갑작스럽게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빠지고 있어요. 거의 분봉상 보면 거의 미끄러 내려갈 정도로 급하게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 최근 2, 3분간에는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되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144원.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1130원 정도가 제일 중요하고 1130원 밑으로 좀 내려가줘야지 외국인 수급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게 이틀 사이에 막 7원, 5원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르면서 금방 1144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는 외국인이 잠깐 뭐 매수하는 것 같지만은 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그새 다시 매도세로 돌아가고요. 또 오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이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현물 수급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선물 수급이 지금 거의 현물 수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4,600원 매도하고 있는 거, 기관이 2,000원 순매수 해주고 있지만은 일단 장 막판, 특히 삼성전자를 포함한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 이제 이 10개 종목들의 방향성이 앞으로 뭐 2, 3주, 3, 4주까지도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니까요. 일단 시장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방향성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코로나 수혜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기대감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6원 이상 또 급등을 하면서 양시장이 급격하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현 선물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장 마감까지 수급의 변동성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도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익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지난달 흐름도 좋았고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께 자료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함부로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신저가를 가는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차트 한번 보이시면은 현재 타점을 한번 또 제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날이 이날입니다. 전체 흐름이 있을 때 오히려 이제 4만원대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장 쌀 때 사는 게 아니고 싼 걸 확인하고 대 올라올 때 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4만원이 아니고 오히려 이평선이 골드크로스를 하기 직전에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좀 실려주는 양봉 때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 때 진입하니까 횡보 구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쌀 때는 횡보 구간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거쳐야 될 수도 있지만은 갔다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초입에 들어갔고 현재 구간 34%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 더 가져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더 가져가는 게 맞다. 오늘 양봉이 나오지만 물론 내일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21선 라인이 더 올라오고
21승 지지력 테스트 한번 한 다음에 추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보셔야 되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좀 지루하지만은 하반기에 분명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겠지만 품주들도 여러분들이 소재주들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말씀드린 가격 이후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좋은 흐름 나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단타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그 6월달 6월 2일에 드렸던 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롱텀을 좀 볼 수 있고 추세를 볼 수 있지만 지금 들어가시면 단기 매매 정도의 자리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면 손절가를 짧게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5만 5천 원 손절가 잡고 이 단기 바닥이 깨지는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저희가 말씀드렸던 6월 1일 그 타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쭉 한번 가져가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 또 하반기에는 반도체주를 좀 집중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5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시장 분석과 종목 점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내일 있을 또 온라인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오늘도 특히 쉽지 않은 시장일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이제 뭐 역대 최고 치까지 나오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좀 대응하기 힘드실 거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구간에 오히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이 이상하게 10만 원 됐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한 9만 원, 8만 원 되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못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자꾸 손이 나가고 빠질 때는 손이 안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시간, 공부도 하고 재미도 찾는 시간 드릴 테니까 내일도 오후 4시 많이들 오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돈을 벌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 내가 정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라면은 내일 오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겠다. 그리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 링크만 클릭하고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유익한 시간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공부도 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얻어가시고 유익한 시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이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7월 8일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종목입니다. 우로 시작하는 우땡땡땡 네 가지 글자로 구성된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우로 시작하는 네 글자 종목이 굉장히 많죠. 이제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일단은 뭐 검색만으로 좀 힘들 수가 좀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종목 이제 코스닥 종목에 이제 3,000원대고 오늘은 소폭 오늘 장이 안 좋은데 딱 한 그 정도 한 0.93% 정도 하락하는 이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크게 요즘에 뭐 크게 변화는 좀 없고요. 사실 이제 이 회사의 소개를 저도 한번 읽어봤더니 55년 역사의 광원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사실 조명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5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조명과 광원에 대해서만 진짜 55년, 50년 또 그 이상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뭐 앞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겠다 하면서 최근에 좀 흐름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어떤 테마가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뭐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올라온 측면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는 좀 그 흐름들을 좀 뒤로 하고 좀 조정 국면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갖고 본다라고 하면은 좀 지금 좀 될 수 있어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사실 종목 이름에 우자가 들어가면 검색이 불가능한 게 항상 우선주들이 쫙 나와서 그쵸. 이거 검색은 좀 안 될 것 같고 오늘 또 힌트를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힌트 또 들어볼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장수 램프하고 장수 LED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수 침대가 아닙니다. 돌침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램프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실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식물 공장이라든지 천연물 소재 관련된 식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 지어보신 분들이나 하우스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 이제 라이트 같은 거 많이 들어가가지고 가면은 이제 빛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빠르게 식물들이 성장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 폐쇄형 공장 같은 경우도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우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우 두 글자는 뭐 쉬우실 겁니다.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이제 은행 브랜드도 있죠. 그쵸.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쉬우실 거고 뒤에 있는 두 글자도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정보를 네.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예인 하시는 이제 정말 이제 미인들 신세경 씨를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뒤에서 이제 아우라가 있다. 네. 마치 뭐 이게 비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단어들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밝은 것들을 이게 이걸 비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오늘도 맞출 수 있는 종목들이고 오늘 장이 좀 어렵습니다. 네. 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물론 정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뭐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도 아울러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좀 해드리고 장 끝나고라도 상담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도 많이들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글자의 종목인데 앞에 두 글자는 은행 이름도 있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 뒤에 두 글자는 여기 저희 스튜디오에도 굉장히 많죠. 이 천장에 달려있는 거 빛을 쏘아가지고 저희 얼굴을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글자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다음 힌트도 혹시 또 있으실까요? 다음 힌트는 다음에 이제 종목 진단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장 초에 시작했을 때 종목을 선정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 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뭐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매매 좀 네. 하다가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와서 힌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재밌는 오답 나오고 있습니다. 우동사리. 아, 좋네요. 먹는 걸 하면 제가 좋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오답에 사육을 당하는 기분도 좀 있습니다. 저 전문가는 먹을 거 이야기하면 제일 좋아하더라. 뭐 이런 이제. 알게 아셨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은 주식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결국 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거고 돈을 벌기 그럼요.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려면 오늘 좀 장이 어렵지만 즐겁게 하셔야지 멘탈이 가장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심리가 종목에 밀리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좀 어렵더라도 오히려 빠지면 예를 들어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시장을 보시는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희 방송을 함께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차 힌트 여기까지 한번 그럼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오답도 좋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또 2차 힌트 때는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또 이영 전문가님이 또 생각해 보실 다른 힌트 또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뽑아서 골스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문자는 38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섬 매수가 48,400원에 비중 25%입니다. 이 종목 사람을 지치게 만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5월 달에 최고가가 51,200원이었고 한 두 달 넘게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나 전망 같은 건 좋다고 하는데 계속 빠지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실적이나 전망이 좋은 소위 말해서 이제 보복 소비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스템이라든지 SJ 뭐 이런 이제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의류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뭐 온라인 판매도 하지만은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 이제 상품들을 많이 갖다 놓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경기가 어려웠을 때 사실은 조금 소비를 줄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다시 활성화된 기대감들. 사실 어제 오늘 지금 1200명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만 됐어. 700명대일 때만 해도 설마 하루 만에 500명씩 팍팍 뛸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기 다 정말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전에 그리고 코로나 이제 델타 변이가 나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뭐 해외 여행도 이제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한참 있고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 매매가 이런 이제 경우들이 많습니다. 좋은 종목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항상 이제 내 눈에 보일 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사실 이 종목이 이제 나쁜 게 아니고 사진 자리를 보시면은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오늘 그 덕산 네오룩스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덕산 네오룩스만 해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타점 같은 경우 올라가기 이제 슈팅 직전에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고점을 올리면서 날아갔다고 했다면은 반대로 지금 같은 구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실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한 반 정도는 차익실현 하도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사신 자리를 보면은 슈팅 나오기 전에 사신 게 아니고 한 요 정도 구간대가 아니라 슈팅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 절정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상승의 클라이막스 때 사셨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중요한 지지라인인 21선, 60선 지금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라도 조금 제 생각에는 정리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올라간 다음에 빠지면은 빠질 폭이 많은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높이 올라간 종목들이 빠질 자리들도 많다는 걸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 그리고 시세를 안 준 게 아니고 시세를 많이 주고 지금 조정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최소한 비중이라도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 미리 우리가 핫하기 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핫하기 전에 종목을 잡으시는 거 맞고 저희가 계속 이제 리뷰 드릴 때 그런 타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현재 구간 한섬 절반 이상 비중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최근에는 또 이 소비주들 또 전망이 불확실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0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젠 매수가 44,800원에 비중 40%입니다. 답답해서 문자해 봅니다. 희망 가져봐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현재가 3200원입니다. 이분도 매수가 굉장히 높으신데 손절을 지금 해야 되나요? 네, 매수가 되게 높은데 네. 일단은 지금 희망을 가져야 될 요소가 좀 많아요. 일단은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웹젠 또 이제 중국향 매출도 많기 때문에 거의 관련된 그 중국과 관련된 좋은 이슈들이 나오기도 희망을 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NC와의 관련 그 소송 문제도 지금 또 희망을 좀 가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너무 많은 희망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면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돼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주가라는 걸 항상 내가 올리고 내가 내리고 하는 게 아니지만은 항상 시장의 가격을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거기서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을 취해야 되는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그냥 희망을 가져도 되나 안 되나. 만약에 희망을 모든 주식에는 희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 안 가지고 사는 주식들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희망이 좀 있으시더라, 좀 가지고 계시더라도 비중을 40%씩이나 되게 불확실한 측면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웹젠이 3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회복이 될 거면 분명히 다른 종목들도 그 이상 회복이 더 빠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정도는 좀 손절을 좀 하시고 나머지 절반 조금 더 반등이 나온 뒤에 손절을 하시더라도 일단 절반 정도는 현 구간에서는 손절이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아무래도 손절을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75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G 케미칼 매수가 4만 100원에 비중 15%입니다. 보유 중인데 많이 떨어지네요. 관망할지 손절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4만 5천 원 이상까지 갔다가 이후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3만 6,25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손실 중이신데 좀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지난달도 중요하지만은 이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차트는 길게 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길게 놓고 보시다가 주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이평선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꼭 그게 이제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그 정도 가격대에서 많이들 매수를 한다, 매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지라인이 되거나 저항라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3월달에 많이 빠지는 이후에 추세적으로 정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 근데 매수가가 여기입니다. 지금 매매가 요즘 다 이제 이런 모습이거든요. 종목이 나쁜 게 아니고 종목은 정말 자기 길 잘 가고 있는데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슈팅이 나왔을 때 내가 이제 보고 있던 종목인데 슈팅이 나오니까 나버리고 갈까봐 따라 들어가는 매매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조금 타점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으로 기준으로 잡아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가지고 계시다가 언제 차익 실현할까요? 만약에 어려우시면 21선 정도가 만약에 깨지고 나면은 그때 조금 차익 실현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오늘 구간이 지금 21선 좀 깨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제 생각에는 61선 라인 31,0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크게 이제 추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중기 추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은 반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하시지 마시고 현재 구간에서 한 반절 정도 정리를 하셨다가 오히려 61선 인근 한 31,000원대에서 32,000원대 구간에서 오늘 정리했던 거를 다시 사면서 매수가를 좀 낮추시고 추세를 조금 한번 타보시는 게 어떤가. 물론 61선에서도 깨지는 게 아니라 깨지고 양봉 나오는 거 올라오는 걸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비중을 늘려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은 현재 36,000원인데 31,000원까지 굳이 손실을 다 막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정리하고 다시 사는 그런 방향.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절반 정도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61선 인근에서 추가 매수해서 좀 보유해보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9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X홀딩스 매수가 12,481원에 비중 20%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종목 진단과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 분할 상장한 다음에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만원선 부근대에서 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조금 막연하죠. 지난번에 이제 분할되고 나서 시세가 지금 마땅히 이제 나오고 있지 않은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5월 달에 이제 분할이 됐잖아요. 적어도 한 가을, 겨울은 좀 되어야지 좀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이제 또 지주회사이고 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뭔가 좀 테마를 타거나 이제 그렇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지주회사는 또 늦어요. 좀 반응도 늦기 때문에요. 일단은 비중 20%가 여기 묶여있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또 이제 11월, 12월쯤 되면 제가 뭐 가을, 겨울쯤에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해도 11월, 12월쯤 되면요. 지금 장이 앞에 코스피가 3짤지, 2짤지 아무도 몰라요. 코스닥도 1000짤일지, 900짤일지 아무도 모르는 게 뭐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때까지 시간을 좀 보내는 것보다는
좀 지금 한 11,000원 정도까지, 그래도 10,000원까지 갔다가 한 11,000원대까지 반등 나오는 현재 구간에서는 좀 정리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여기 비중 20% 있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 선정하시는 게 훨씬 더 기회비용적으로 유리하니까 저는 LX홀딩스는 지금 여기서 너무 오래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에서는 아무래도 좀 느리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 또 불확실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나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자, 다시 한번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바로 보여주시죠. 자, 이영 전문가님 친구분 모시고 왔어요. 비님이신데 그 화려한 땡땡에 감싸고 계시죠. 아시죠 이거?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이제 요즘 이제 노래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네. 이제 뭐 친구분께서 제 친구가 네. 이제 화려한 땡땡에 감싸 계시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이것도 하나의 밈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어떤 유행어처럼 뭐 쓰이고 있죠. 그쵸. 지금도 조금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제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나이트라든지 클럽이라든지 가기 좀 힘들지만은 그런 데서 이제 화려한 땡땡이 나를 감싸는 것들을 이제 좋아하시는, 즐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쵸.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본 적은 없는데 네. 그런 이제 분위기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앞으로 이제 올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제 감싸질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그렇죠. 퀴즈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 사진 힌트 제가 좀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댓글에서 이걸 미리 예상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분하거든요. 다음 힌트를 또 드릴게요. 이게 쉽지 않은 제가 왔을 때 대단히 참신한 네. 참신한 이제 그 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 있는 두 글자 여러분들 뭐 쉽게 맞힐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함께하는 이제 아워를 뜻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단어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은행도 있고 뒤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려한 것들 이제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인간의 생활에 빛을 유용하게 쓰는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뒤에 있는 두 글자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단어니까 네 글자의 정답만 딱 보내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식시장 오늘 같은 날 또 사실 이제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장 끝난 다음에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께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구나 이런 뷰도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좋겠다. 하소연도 괜찮습니다.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에 들어간 단어가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 힌트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함께한다는 뜻의 our 이것도 한글로 잘 번역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화려한 땡땡 다들 아시는 그 단어죠. 넣어서 네 가지 글자의 정답 잘 완성해 주시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른 정보들도 많이 얻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11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시공테크 매수가 9,934원에 비중 20%입니다. 매수 큰 수익 없이 내려가네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문자인데 오늘 9,210원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어제랑 오늘 모두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게요. 지금 최근에 움직인 게 정치 테마주로 움직여가지고요. 네. 제가 앞으로 전망을 내리는 거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죠. 제 영역이 아니고요. 시공테크 그리고 5,0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최근 3개월 동안 이제 올라왔고 지난번에 여러 정치 테마도 이제 한 분의 이슈를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을 좀 거치면 시세들이 좀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당장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좀 뉴스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주가의 좀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의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격을 좀 중요하게 보시고요. 한 9,200원 정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9,200원 정도 지켜주면은 그래도 한 매수가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오늘 종가가 지금 9,200원보다 좀 하회하면서 좀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기 싫으시겠지만 저도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해당 정치인을 응원하는 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시공택가 여기서 한번 빠지게 되면은 8,000원, 7,000원까지도 좀 낙폭이 좀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니까 가급적이면 9,200원 정도는 좀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특성상 좀 전망을 한다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종가를 보셔서 9,200원 지켜주면 매수가 이금까지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분석 드렸으니까 기대해 보시고요. 9,2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5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S베어링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 오늘 한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장이 뭐 안 좋으니까 오늘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빠질 겁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 이 종목은 지금 오늘 3%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까지 왔던 추세를 좀 보시면은 사실 이제 풍력 관련주로 분류돼가지고 시세를 정말 강한 시세를 한번 줬던 적이 있습니다. 강한 이제 시세를 줬다가 지금은 시세 이후에 오히려 보면은 추세가 죽는 자리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추세는 이제 많이 올라와서 작년 이제 한 3월달부터 쭉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21선에서 61선 라인들 지금 깨고 내려오는 자리들이 두 번이나 나왔고 나중에 그 자리가 저항선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 때까지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평선들 간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하락으로 에너지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뭐 2만 원대도 깨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식할 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의 격언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 떨어지는 칼날이 단기 급락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추세가 떨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밑으로 쏟아지는 종목들을 굳이 어제보다 좀 싸다고 그저께보다 좀 싸다고 잡을 만한 종목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굳이 살 만한 이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상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추천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전자 매수가 16만 5천 원, 비중 60%인데요. 어제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장기 보유하려고 매입했는데 바로 떨어지니까 그냥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냥 보유할 거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분은 뭐 사실 LG전자가 뭐 2, 3%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주식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최고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만 팔면 아유 쟤는 왜 이렇게 팔아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지만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그게 좀 제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제약이 많이 되어 있고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또는 사야 되는 종목도 정해져 있고 안 사고 싶어도 사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 그랬는데 지금 비중 60%를 한 번에 매수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적금을 들 때도 10년 만기 적금을 들면 10년 동안 적금을 차곡차곡 조금씩 계속 들지 지금 한 1억을 넣어두고서 10년 뒤에 꺼내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적금을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면은 그 장기적으로 내가 몇 년 동안 가져갈 건지 미리 계획을 한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볼 건지 그것까지 다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매수를 시작해도 늦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LG전자만은 장기적으로 안망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겠지 하고서는 그냥 덜컥 60% 넣어버리면은 지금처럼 한 2, 3%만 흔들려도 당연히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가 회복이 되면은 회복되는 선에서 비중 확 줄이시고 아예 전량 매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량 매도하셨다가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좀 잘 세우고 접근을 좀 하시고요.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필요 없이 이제 LG전자 하나만 놓고 보면요. 저는 지금 LG전자 홀딩 의견 드립니다. 지금 뭐 LG전자가 뭐 어제 오늘 실적 나오거나 좀 빠진다고 해도 지금 거꾸로 이렇게 빠질만한 실적이 아닙니다. 빠질만한 실적도 아니고 미래 전망도 빠질만한 전망도 아닌데 지금은 시장 때문에 시장이 뭐 환율 영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영향으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뭐 LG전자를 봤을 때는 뭐 가져가셔도 좋지만은 시청자님께서 비중 60%를 지금 여기 두고 고생하실 거는 없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자체로만 봤을 때는 보유가 가능하지만 지금 비중이 60%에다가 좀 걱정하시는 측면을 봤을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거나 좀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3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츠 매수가 13,400원에 비중 40%입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2,5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츠라는 종목 작년에 제가 재밌게 갖고 놀았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좋은 기업도 있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주방 인덕트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옛날에는 미세먼지 테마로도 엮여서 움직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엮여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소위 말해서 크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가 안 나오네요. 종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네. 차트가 안 나오니까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일단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옵니다. 네.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61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수가가 좀 안 좋고 비중이 좀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61선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라인까지 깨지지 않으면 쭉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전년에도 이제 2018, 잘 안 보실 테니까 읽어드리면 2018년에 영업이익만 볼게요. 13억, 19년에 25억, 20년에 79억까지 나오고 그리고 올해 1분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0% 이상의 영업이 상승.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다는 얘기거든요. 매출도 계속 영업이익도 함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도 좋고 하니까 61세 이탈 전까지 한번 쭉 가져가 보시자. 매수가도 안 좋아도 충분히 수익 내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관련주로 전망 좋다는 의견과 함께 대응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츠까지 모든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우리 조명입니다. 네. 일단 매수가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3,745원 가져왔는데 지금 장 초반부터 시장이 좀 밀렸기 때문에 그보다 좀 내려온 상태이거든요.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500원 잡으시고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보고 박스권 상단 하단 정도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해보시면은 단기 매매 영역에서 충분히 접근해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온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현재 이제 박스권에서 약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니까 사실 가장 좋은 자리는 아예 3,500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자리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목표가 박스권 상단 4,500원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우리 조명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답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답 한번 살짝 체크해 보고 갈게요. 3개 연속으로 오답이 들어왔는데 7699번님은 우리 한우, 2734번님은 우가우가, 그리고 4138번님은 우육탕면. 오늘 저녁에 우육탕면 어떠냐고 여쭤보시는데요. 괜찮으세요? 우육탕면 괜찮네요. 우육탕면,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서울에는 특이한 게 그 우리가 컵라면 큰 사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이제 많이 파는 게 새우탕도 팔고 뭐 이제 뭐 튀김 우동도 파는데 우육탕면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육탕면이 네. 있는데 제가 원래 그 큰 사발면이 처음 나왔던 초창기 때 우육탕면을 되게 즐겨 먹었는데 네. 서울에서는 잘 안 팔더라고요. 아, 그래요? 묘하게 이제 편의점 가도 없는데 지방 내려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팔리는 지역마다 이게 특색 있게 주는 건지 어차피 그거 뭐 공산품인데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 저녁 한번 이제 몇 요리는 제가 점심 때 안 먹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까다롭게 이게 정해져 있군요. 아, 그럼요. 그럼 우동사리랑 우육탕면 중에 뭐가 좋으세요? 오늘 오답 중에서? 오늘 둘 중에서는 이제 우육탕면이죠. 왜냐하면 사리는 일단은 우동이 전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저께 우동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라면으로. 특히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여러분들 홈킹 같은 경우 마당 있으신 분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그릴에다가 라면도 끓여 먹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기가 막힙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육탕면으로 픽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육탕면으로 오답 픽 되셨고요.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7861번님께서는 우리 집이 조명가게인데 조명불 때문인지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라고 정답보다는 좀 이렇게 하소연을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또 조명가게를 한다고 하시니까 오늘 또 우리 조명이니까 이분은 약간 픽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요즘 이제 조명가게들이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이제 그 화려한 진짜 조명
그 한 층이 전부 다 조명이 나서 불 잔뜩 켜놓은 이제 조명 가게들이 그런 예, 그렇죠. 네. 많은데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더라고. 이제 아예 대기업에서 크게 이제 아예 뭐 같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명을 뭐 별도 인테리어만 따로 떼서 하는 경우도 좀 없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좀 소상공인들 힘드시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또 긍정적인 좀 에너지 좀 받으셔가지고 매출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영업과 주식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볼게요. 20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는 이제 우리 조명의 하트 두 개랑 소소하게 우리 영재 영재 전문가님 멘트면 우리 영재 이렇게 해주셨네요. 안 서운하세요? 네, 뭐. 별로 안 서운하시고 저는 서운한데 어떠세요, 우리 영재? 따뜻하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네. 저도 열심히 더 힘을 내 가지고 방송을 해서 좀 더 즐겁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내일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님들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QR코드 아래에다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고 다양한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FOMC 회의록을 발한 결과 별다른 스탠스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그래도 장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시세를 지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 현재 그래도 장 초반에는 90선을 터치하면서 강세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10시 구간 지나면서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인터넷 바이오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약세입니다. 현재는 0.71% 내림세 기록하며 3,261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더 내림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1.6%대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1,030선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1,030.3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매수로 들어오다가 다시 또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기관들이 900억 원대 개인과 함께 매수세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그래도 받쳐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어제와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현재 양 매도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특히 장 초반 2시간 만에 2,5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내놓으면서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매도폭 조금 더 줄여내면서 2,300억 원대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 관련주들 가운데 살펴볼 텐데요.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미국 내 합작사를 설립할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오늘 K배터리 전략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시세를 뿜었던 종목들은 잠시 쉬어가고요. 오늘은 또 후발주자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순환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6천억 원 가량을 투자해서 6만 톤 규모의 이제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요. 현재 15만 6,500억 원 선에서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KI 테크놀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조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뒤에 3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인데요. 현재도 2.51%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벌써 20만 원 선 뚫어냈습니다. 20만 4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야놀자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에서 야놀자에 1조 185억 원의 투자를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뉴욕의 상장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SBI 인베스트먼트 15%대 강세 흐름, 대성창투도 함께 7%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거셉니다. 현 선물 시장 모두 매도세 확대해 나가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1조 원 가까이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지수 3,260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